OSEN 조형래 기자 476억 원. 롯데 자이언츠가 최근 3년간 스토브리그에서 쏟아부은 금액이다. 최근 롯데 행보는 이전 짠돌이 구단이라는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해 매년 스토브리그의 분위기를 우끈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다. 현 상황에서 롯데 버금가는 스토브리그의 큰 손은 찾기 힘들다. 롯데는 지난 2015년 스토브리그를 기점으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2015 시즌 이후 내부 FA 자원인 송승준을 4년 40억 원에 붙잡은 것을 시작으로 불펜 강화를 위해 손승락을 4년 60억 원, 윤길현은 4년 38억 원에 데려왔다. 이해만 138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해에는 6년간 팀을 떠나 있던 이대호의 복귀를 위해 이전해 3명에게 쥐어준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4년간 150억 원을 투자했다. 역대 FA 최고의 계약이다. 롯데 광폭 행보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문규현과 2+1년 10억 원의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손아섭을 4년 98억에 잔류시켰고 외부 FA인 민병헌까지 4년 80억 원을 안겨주었다. 올해에는 이전 두 시즌보다 훨씬 큰 188억 원을 투자했다. 아직 내부 FA인 최준석과 이우민과 협상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지난 2013년 한화가 FA 시장에서 기록한 단일 시즌 FA 최다 투자액인 191억 원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만약 삼성으로 이적한 강민호까지 잔류시켰을 경우 단일 시즌 FA 투자액은 롯데가 경신했을 것이 뻔했다. 지난 28일 민병헌과 계약을 마무리 지은 뒤 구단 고위 관계자는 강민호 선수에게 책정해놓은 자금, 민병헌 선수에게 투자한 자금은 별개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미 두둑한 실탄을 챙겨놓고 있었던 것. 야구단을 운영하는 그룹 본사의 의중, 그리고 큰 금액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야구단이 책정해놓은 예산 외에 그룹 본사의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재 KBO 리그의 실정이다. 롯데가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FA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하는 것은 그룹 본사의 의지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롯데가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다.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롯데 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소용돌이가 일던 시기였다. 2005년부터 롯데 야구단을 관리했던 신동인 구단주 대행이 물러나면서부터 롯데는 달라졌다. 이후 롯데 야구단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은 신동빈 회장에게 넘어갔다. 2015년 당시 야구장을 찾아 경기를 직접 관전하기도 하는 등 자이언츠 야구단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 관심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롯데 구단이 거액을 비교